자, 그럼 여기서 오늘 최순실 씨의 법원 출석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 씨는 오늘 첫 재판에 나오기는 했지만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소환될 때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최순실 씨는 밝은 연두색 수의 차림에 머리를 묶은 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수감자 번호 628번. 최 씨가 수의 차림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씨는 재판 시작 전 촬영 시간 동안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공소장에 나온 범죄 사실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검찰이 적시한 8개 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모가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8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공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강압 수사를 벌여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태블릿 PC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감정도 신청했습니다. 증거물 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 보면 되는데 굳이 감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검찰도 강압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대신 변호인을 통해 박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SBS 민경호입니다.